니네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알아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준우, 말씀드려야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입만 말만 열면, 야, 너또 시작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막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주니까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갖고, 이걸 입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말만 하면 어떻게 돼? 시온아, 미움을 받겠어? 환영을 받겠어? 미움을 받지. 왜? 그때 당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듣기 싫어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싫어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니네 바벨론에 가야 된대. 바벨론이 너희들 침공해오면 거기에 가서 기다려야 하나님이 너네들 구원해 주신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주 하나 힘들겠지. 남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할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니네 한 20명 있지. 20명에 30명 있지. 10명만 내가 하는 말을 하는 말 듣기 싫어해도, 교실의 반만 내가 하는 말 듣기 싫어해도 그거 하는 게 힘든 건데, 교실 전체가 너네를 미워해, 그 말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니네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세상이 될 거야. 생명을 맘대로, 뱃속에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맘대로 결정해서 죽여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뱃속에 있는 생명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싫어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야. 준우야,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야? 여자랑 여자랑 남자랑 남자랑 하는 거야? 그렇지. 결혼은 여자랑 남자랑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니네가 그게 맞다라고 말하면 너네를 싫어하는 시대가 왔어. 나는 여자랑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왜 남자랑 여자만 결혼하라 그래?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담이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말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해야 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어, 그거 틀렸어 라고 니네들한테 막 쏘아붙이면, 그때도 당당하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주다? 말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은유리한테 누가 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성함 김동 상이잖아 라고 말하면, 은유리 그거 가지고, 김동 상이었나 우리 아빠 이름이?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죠. 왜? 아빠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게 맞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지키기 힘들어. 니네 시험 점수 깎을 거야? 니네 돈다 뺏어갈 거야? 예레미야 같이 니네 감옥에 넣을 거야? 이러는데도, 그러면 굳이 이걸 말해야 되나?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아니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럴 수 없는 거야. 왜? 니네는 이게 생명인 걸 아니까. 생명을 버릴 순 없잖아. 할렐루야. 시온 할렐루야. 생명을 버릴 순 없지. 그럼 뭐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니네가. 그냥 성경 지식, 그냥 정보,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그냥 달달달 암송하는 거 물맷돌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암송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이 말씀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난 죽은 거다. 말씀이 틀렸다라는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 주하나 어떻게 되는 거라고? 죽은 거야. 니네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야겠어 안 지켜야겠어? 지켜야 돼. 주다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보다 이제 니네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더 힘들 거야.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막 딴지 걸고 공격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니네한테 계속 도전할 거야. 너 월급 깎아도 그거 맞다고 할 거야? 너 직장 잘려도 그거 맞다고 말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너랑 그럼 결혼 안 해 해도 맞다고 할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나 그럼 너랑 안 놀아 해도 맞다고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쏘아붙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맞다고 할 거야. 물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니네가 지금 말한 말, 이게 내 생명이다 라는 게 진심과 전심이 돼야 돼. 한나야, 말씀이 생명이다. 은유라, 말씀이 무너지면 넌 죽는 거야. 아멘?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는 거야. 이걸 무너뜨리려는 사람 앞에서 말해야 돼. 아니야, 이게 진리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맨날 울었어. 예레미야는 울보예요. 마음이 연약해서 울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에 너무 슬픈 거야.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진리인데 아니래 끝까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내 친구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동네 친구들이 이 말씀이 생명인 거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일요일날 나오고 엄마 아빠가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면 나도 따라오고 그거 너무 좋은 거고 귀한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준우야,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이름이 오늘 헷갈리냐? 주다야,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이 대답 주님 받으십니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다 받으셔요. 어머니 아버님들, 내 자식들 말씀 때문에 손해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아, 내가 우리 캠프 가서도 전했어요. 한 1년 반 전쯤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송도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기뻐할 너무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 기업을 뭐 라이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그리고 그 친구도 유학 마치고 너무 어렵게 그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은 1년 차는 다 합숙을 해야 돼요. 몇 개월씩. 근데 그 합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종이를 주고 사인을 시키는 거야.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나 주일에 교회 안 갈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만약 서약하고 거짓말하고 교회 갔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이 종이에 사인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겠어? 헌신해라, 너의 믿음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 자매는 결국 저에게 카톡을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했어. 그 자매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 들어가는 거 쉬운 직장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걔한테 대놓고 얘기했대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래서 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기숙사는 1인 2인실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데 같이 있는 호실에 있는 여자애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하냐고, 너 교회 다니는 애냐고, 방 바꾸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국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지만 마음을 지금부터 정하셔야 돼요. 친구들아, 주 하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아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닫으면 돼요.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돈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말씀 때문에 싸워야 돼요. 예배를 위해 싸우십시오. 말씀을 위해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눈 감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어린이 세대는 두 손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년 세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무너지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기준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나의 학교에, 우리 아파트 동네에, 우리의 직장에 세우겠습니다. 눈물로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목숨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담아, 말씀의 목숨 거세요. 아멘. 준우, 말씀 목숨 거는 거야. 그러면 물맷돌을 열심히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지. 할렐루야. 슬럼프를 빠져나올지어다. 할렐루야.